Let's sing a song full of hope, full of pain. Why don't you sing along, my friend? For it's our last refrain. Forever young, ever strong, ever brave.여러분 안녕하세요. 휘둥그레입니다. 자, 오늘은 장비 업데이트 영상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최신 장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G703 마우스. 제가 2021년부터 사용해오는 인생 마우스입니다. 일단 마우스가 비대칭이고 등이 높기 때문에 마우스를 감싸 쥐었을 때 그립감이 아주 일품이고요. 무게가 묵직한 만큼 샷도 묵직하게 잘 나가는 편입니다. 스포를 기준으로 로지텍 제품답게 일단 클릭감이 좋고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썼던 마우스 중에서 스나가 가장 안정감 있습니다. 그리고 돌격도 밸런스 있게 잘 맞는 편이라서 돌격 스나 투타 겸업으로 오타니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강력 추천하는 마우스입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역시 AR과 DMR 균형 있게 잘 맞습니다. 다만 마우스 등이 높고 좌우가 뚱뚱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작으신 분들이라면 사용하기 어려우실 수 있고요. 저는 키보드 기준 F1에서 F10 정도의 손 크기라서 그리 큰 편이 아닌데 핑거 그립과 클로 그립 그 사이 한 중간 정도의 마우스 그립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만 쓰는 게 아니고요. 손목에서 전완근의 윗부분까지 책상에 닿게 해서 손목 부담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마우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한 무게가 한 10g만 조금 낮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G703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G703 히어로, 이게 제가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라이트 스피드가 있는데 라이트 스피드는 히어로에 비해서 무게도 높고 다른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용 중인 거는 703 히어로입니다. 마우스 패드 같은 경우에는 스포할 때 바패드 브레이킹, 그리고 배그할 때 엑스레이 패드 EK2를 쓰고 있고요. 바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레이킹한 패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요. 늪지대 마냥 손목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팔과 패드가 한 몸이 되고 싶다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패드가 아마 마우스 패드 중에서 가장 브레이킹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패드를 사용하고 나서 스나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엑스레이 패드인데요. 습기의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고 들어서 제가 스포용으로 샀는데 바패드의 매력을 결국 못 이겨서 배그용으로 전락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배그용으로 사용하던 GSR 패드의 절반값이라 가성비로 쓰고 있습니다. 마우스 패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호하는 타입에 따라서 요새 유튜브에 잘 나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게임 장비 리뷰하시는 겜용이님 영상을 자주 보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튜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패드 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쓰면 다른 키보드로 못 돌아간다는 알루미늄 키보드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뭐 방음부스를 비롯해가지고 지출이 꽤 타격이 있었어가지고 키보드를 업그레이드 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운 좋게 시청자 형님들의 후원과 공방작업으로 선물 받아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열심히 해서 좋은 방송. 뭐 사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포스만 하실 거면 LG 쿼트비트 3 같은 저렴한 제품을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그와 스포를 둘 다 조금 만족시켜주는 제품을 찾다가 이 텐막 프로라는 이어폰을 구매하게 된 건데 일단 낫배드입니다. 써본 결과 낫배드고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으시면 아즈라 아젤 게이밍 이어폰 제품으로 갈아타셔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방송하면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인 마이크입니다. 제가 기존에 콘덴서 마이크만 쓰다가 그 투컴 방송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두 컴퓨터 소리를 연결해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게 됐는데 거기에 맞는 XLR 단자의 마이크를 찾다가 이 Shure SM58이 다이나믹 마이크 중에서 가장 근본이라고 해서 구매하게 됐고요. 진짜 딱 노래방에서 쓰던 마이크처럼 생겼죠? 근데 이 마이크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직접 연결해서 쓰니까 생각보다 송출되는 마이크 음량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소리를 키워주는
1라인 프리앰프죠. 이 다이나마이트 증폭기를 추가 구매해서 쓰고 있고요. 이 다이나마이트도 거의 진짜 웬만한 마이크 한 대 값입니다. 진짜 이 사운드 계열 쪽은 하나 사면 그냥 줄줄이 쏘시지더라고요. 일반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 회사의 2-3만원대 스탠드 마이크가 가성비로 좋습니다. 사운드 카드는 사운드 블라스터 G5를 쓰고 있고요. 한창 배그 할 때 제가 발소리 좀 잘 들으려고 샀습니다. 뭐 다른 기능은 안 쓰고 이퀄라이저 값만 세팅해서 쓰고 있고요. 확실히 전보다 발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조금 예민하신 분일수록 크게 느낄 것 같네요. 그리고 스폰은 솔직히 좀 크게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배그 세팅 값으로 스포도 같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투컴 방송할 때 이 사운드 카드가 있으면 사운드 세팅이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투컴 방송에 필수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쓰고 있고요. 뭐 이게 없어도 투컴 소리 전달은 세팅해서 가능하지만 가끔씩 소리 설정이 바뀌게 되면 세팅 값이 깨지는 바람에 제가 좀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좀 큰맘 먹고 샀습니다. 이전에 쓰던 근본 5인패 야마 H03이 그 게임컴 소리랑 마이크 소리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마이크 잡음을 없애면 게임컴도 같이 그 사운드가 뭉개지는 바람에 이놈을 사게 됐고요. 아무래도 여러 평들과 같이 오디오 분리가 되는 제품 중에서 가성비가 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캡처보드. 이거는 무조건 투컴 방송에 있어야 되는 거죠. 게임 컴퓨터의 화면을 송출 컴퓨터로 보내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화면에 나오게 해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제품은 에버미디어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고요. 다음으로 모니터. 뭐 간략하게 제 모니터 일대기를 좀 설명드리자면 제가 가장 처음 접했던 모니터가 BenQ XL2411K라는 제품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지인 중에 델 모니터가 괜찮다는 말에 제가 혹해서 델 모니터 27인치를 샀어요. 그렇게 1년 넘게 델 제품을 써오다가 어느 정도 조금 피지컬 성장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27인치를 쓰니까 24인치 때 내가 총이 잘 맞았었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벤큐로 컴백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 과정에서 제가 예전에 그 배그 한창 막 시작하고 배울 때 피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감도도 다 따라하고 뭐 이것저것 설정을 다 따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피오님이 쓰시던 모니터가 너무 비싸는 바람에 못 샀던 아쉬움을 떠올려서 이번에 구매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지금 241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게임 컴퓨터의 서브 모니터로 쓰고 있고 오른쪽에 송출용으로 델 모니터를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우스 감도에서 DPI 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우스 고유 감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마우스든 마우스 웨어가 있고 거기서 DPI 감도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DPI 감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나에 맞춰서 조금씩 낮추다 보니까 400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가 배틀그라운드 피오님의 설정을 따라한 역량도 있기 때문에 스포랑 배그 똑같이 DPI 400으로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링률은 마우스 초당 보고율이라는 뜻으로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마우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잡아서 조금만 본인이 헛손질을 해도 그것마저 감지를 해서 에임이 빗나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배그 할 때는 1000으로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스포 할 때마다 제가 좀 바꾸는 게 귀찮아서 그냥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스포만 할 때는 M4 잘 맞을 때 500을 썼었고요. 서든 유저들은 한 250도 많이 쓴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포 인게임 감도는 제가 원래 스나는 DPI 400에 인게임 감도 3 그리고 돌격은 DPI 400에 인게임 감도 5를 썼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잡총수라서 계속 판마다 총을 바꿔 쓰다 보니까 감도 변경하는 거를 한 번씩 까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스나 감도를 도경한테 맞췄습니다. 결론은 DPI 400에 인게임 감도 5. 확장 감도는 안 씁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는 가운데서 좌측으로 한 칸 체크 풀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인물 분들만 아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개인적으로 이 키보드는 키보드 레지스트리 값을 설정해야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고점이 잘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 방법은 실행창에 레지스트리를 검색하셔서 레지스트리 편집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컴퓨터 H키 커렌트 유저 그리고 컨트롤 패널 그리고 키보드 란에 들어와서 이니셜 키보드 인디케이터 값을 2로 맞추고 키보드 딜레이 값을 0, 그 다음에 키보드 스피드 값을 48로 맞춰줍니다. 스포키 설정은 제가 타입을 두 개로 나눠서 쓰고 있고요. A타입을 돌격으로 나눈 이유는 그 M4 모드 같은 총을 들면 줌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사격할 때 갑자기 우클릭을 잘못 눌렀을 때 줌이 켜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격했을 때는 줌이 켜지지 않게 줌키를 F12번으로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전 사용 무기를 Q버튼을 이용해서 잘 사용하기 때문에 시점 변경 키인 Q버튼과 이전 사용 무기 F를 바꿔서 이전 사용 무기를 Q버튼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타입 스나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키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전 사용 무기와 시점 변경 요 키 두 개만 서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환경 설정으로 넘어와서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스나랑 돌격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024x768 기본 해상도를 쓰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돌격만 썼다면 아마 800x600으로 썼을 겁니다. 글자 폰트가 커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돌격 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사용 중인 모니터 인치수와도 연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은 일반, 창모드는 끄기, 색품질은 이게 32비트보다 16비트가 이제 연막 속에서 잘 보인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크게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16비트를 쓰고 있고요. 텍스처 품질은 보통, 화면 필터는 최상을 쓰고 있고요. 기존에는 텍스처 품질 낮음, 화면 필터 하를 쓰는 게 이 돌격들 바나나가 잘 보인다 해서 썼었는데 최근에 그냥 한번 바꾸고 싶어서 바꿨고요. 이전이랑 차이는 크게 못 느끼겠네요. 화면 밝기나 사운드 세팅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라디오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중에 전방 수류탄 하는 소리가 들리면 사플에 방해가 돼가지고 다 꺼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설정으로 넘어와서 제가 그림자 효과를 상으로 놓고 쓰고 있는데요. 이거 개꿀입니다. 단층에서 이거 2층에 있는 사람 그림자가 보여요. 거의 뭐 합법적인 위치 얘기죠. 이거 아주 좋고요. 연기 효과 같은 경우에는 끄는 게 연막 속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쓰고 있고, 뭐 내려와서 라이트 맵은 끄는 게 요새 국룰이고요. 이거 켜놓고 게임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킬 이펙트는 뭐 더블 킬, 멀티 킬, 스페셜 포스 이런 이펙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피격 사운드는 제가 상대방한테 총을 맞았을 때 윽윽 거리는 소리 있죠. 그거 좀 사플에 방해돼갖고 껐고요. 뭐 다른 거는 건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확장 감도는 사용 안 하고 기존 감도, 게임 감도죠. 인게임 감도 5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설정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이 세팅이 가장 눈에 부담 안 되고 괜찮게 맞는 듯 해가지고 보정값으로 설정했고요. 모니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델 모니터를 쓰다가 벤큐 모니터를 사용하니까 이게 벤큐 쓰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야. 그 색상이 조금 특이하다 해야 되나? 벤큐만의 어떤 색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최대한 색상을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표준 색상이 가장 기본이랑 근접해 보여서 사용 중에 있고요. 블랙 이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을 밝게 보이게 하는 기능인데 사실 스포에서는 크게 필요 없다 생각해서 아예 안 켰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배틀그라운드처럼 숨어있는 적을 식별하거나 멀리 있는 적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편이죠.
컬러 바이브런스는 색의 농도인데 이걸 많이 올리면 눈에 안 좋다고 해서 스폰은 1만 올리고 쓰고 있습니다. 로우 블루라이트는 이제 안 좋은 유해한 블루라이트를 걸러내는 건데 이게 올리니까 화면이 너무 누래져가지고 게임할 때는 안 쓰고 있습니다. 뭐 웹서핑할 때는 한 5 정도 올려서 쓰고 있고요. 감마는 3위 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온도 역시 1번이 가장 기본에 가까운 듯해서 쓰고 있고요. 다이아크 플러스 기능은 모니터 속 화면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도 사물이나 배경을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기능이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FPS 계열의 게임에서 기능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눈의 피로도가 심하다고 해서 제가 사용하진 않고 있고요. 언젠가 폼이 떡락하면은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밝기랑 명암은 이게 눈이 편해서 사용하고 있고 엔비디아 제어판의 화면 밝기가 기본이라서 모니터 밝기를 더 올리면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절하게 제어해서 쓰고 있고요. 선명도는 기본값이 6인데 배그 할 때는 10으로 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눈의 피로도가 있어가지고 스포 할 때는 한 7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AMA는 모니터 응답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 이게 프리미엄은 역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BenQ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빠른 TN 패널이라서 사실상 초인 아니면은 게임 중에 역전상을 느끼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복잡하니까 문제없는 높음 쓰고 있고요. 배그 그래픽 설정 같은 경우에는 피오님 거를 보고 똑같이 따라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X 버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노닉스님 설정을 보니까 이게 다이렉트 X 11 향상으로 해놓는 게 낮은 프레임 방어가 잘 돼서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세팅을 쓰고 있고요. 배그 감도는 원래 유튜브에 있는 그 피오님 설정 영상이랑 흡사했는데 수직은 그대로 일단 놔두고 제가 그 일반 감도가 좀 답답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밍 속도도 조금 올리고 적 타겟팅 할 때 빠른 반응 속도를 위해서 일반 감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조준 감도도 역시 이제 샷건 등 이제 근접 견착 샷을 해야 될 때 반응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조준 감도 역시 올렸고요. 도트 감도랑 배율 감도는 GSR 패드 사용할 때 39에 37이었는데 지금 엑스레이 패드로 바꾸고 나서 35로 통일해서 낮춰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배그를 거의 한 넉 달 이상 안 해가지고 아마 다시 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배그 모니터 설정 역시 피오님과 흡사하게 세팅했고요. 그냥 제 배그 설정이 피오님 설정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와 있고요. 원래 실력 상승의 지름길은 초고수의 설정을 모방한다. 이렇게 모방해서 본인만의 세팅값을 만드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잘 따라 했었고요. 사운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세팅값이 잘 들린다고 해서 사용 중이고요. 더 나은 값이 있으면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폰은 뭐 바람소리, 풀소리 같은 외부 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솔직히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서 적용 안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제어판 설정은 제가 처음 올렸던 장비 설정 영상에서 바탕화면 컬러 설정 조정만 기본값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자, 이상으로 2023년 휘둥그레의 장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